내린 굿이 보통 5천에서 1억인 줄 알았대요. 누가 내가? 아니 이제 보통. 아 다른 애들은 누구를 그렇게 봐도 근데 나하고 해당 사항 없어. 그리고 난 그게 있어요. 진짜 손도 아무나 안 봐도. 맞죠. 정말 1억짜리 수표 들고 와서 울고 자손으로 1억에 눈꽃 신달되는 조건하에 1억을 내고 수표 한 장에 걔가 펑펑 울었어. 근데 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? 야, 넌 신도 없는 게 무슨 무당이야. 까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갖고 가. 그래갖고 걔가 가면서 우리 신딸도 손을 붙들고 울었어. 부럽다고. 5천만 원 들고 왔어. 수표로 한 장으로 딱. 어? 가리 꽃 해달래. 아, 가리 잡을 게 뭐가 있어. 네가 무당이 아닌데. 아니, 솔직히 우리 양심적으로, 어? 무당이 아닌데 딴 데 가서 눈탱이 맞아갖고 그걸 한 거야 얘가. 근데 돈은 있어 또 희한하게. 그거 5천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 수표를 딱 놔. 그 위에 스카치 테이프 붙여 있더라고 글자에. 알죠? 고가의 수표들은 그렇게 해갖고 딱 놓고서는 해달래. 근데 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뭘 하냐.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신감을 직성 풀고 어? 그냥 퇴송이나 하고 넌 무당 아니야 했더니 막 울어. 왜 아니냐. 돈이 정리해 더 주게 더 준대서. 근데 그게 아니라 신이 있어야 가리를 하지. 넌 그냥 조상 지랄만 떠는 거야. 그러니까 정리해 이러고 나 그냥 보냈어. 아니 근데 뭐 눈꽃이 무슨 수법을 술집에 팔아넘겨 팔려간 사람들. 자 010-9984-8839로 전화를 주십시오.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. 어디에 팔려있는지. 척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. 아우 내가 여기서 확 며칠 동안 이승질에 아 진짜 니들 뻔하다. 누가 댓글 남겼겠니? 그냥 있지. 내가 막 입 닫고 사는데 제대로 딱 건들면은 통화 내역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있어. 어? 다 안 까는 이유는 그래도 무당이잖니. 야 이것들아 니들도 무당이니까 니들 쪽가이고 싶지 않으면 그냥 닫고 살아. 어? 그래도 제갓집들 무재행이들 빌어주고 먹고 사는 게 무당인데 내가 무당에 무당을 까서 뭐 1등 하고 싶냐. 관심도 없어. 나의 관심은 죽어서 신이 되는 거야.